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의 고고부자. 과연 무슨 일일까요? 야, 잘할 수 있어요? 네! 자신 있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알았지? 재밌게! 큰 소리로! 큰 소리로! 엄마 전화해볼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가고 있다. 가고 있어. 본인이 신청해놓고 본인이 안 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너는 애가 있어가지고 진짜 잘할 수 있지? 1등 최고 1등 할 거예요. 그런 게 아빠가 떨린다. 화이팅! 화이팅! 한껏 긴장한 용아빠와 승재가 향한 곳은 야 승재야 포토존이래 포토존 야 승재야 포토존이래 포토존 자 아빠 자랑 대회? 아빠 자랑 대회 아빠 자랑 대회에 신청을 승재 엄마가 해놨어요. 집에서 승재 엄마가 승재 연습시키는 걸 봤거든요. 네, 그 노래 가사마다 안을 붙여서 하더라고요. 아빠를 안으려고요. 눈물이 안 나지 이 세상에 안 좋은 거 아빠 안 사랑해요. 아빠를 자랑하는 거야. 어? 디스하는 게 아니고 자랑하는 거야. 우리 아빠는 술 먹고요, 라면 먹고요, 이런 거 말고. 알았지? 네. 내가 1등 할까요? 1등! 엄지. 1등! 1등 기원 인증샷까지 남긴 고고부자.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이미 다른 팀들은 리허설 중인데요. 우리 무대에서 연습 한번 해볼까? 한번 올라가서 해보자요. 올라가서 해보자. 여기, 발바닥. 발바닥 막 이렇게 딱 쓰는 거야, 그치? 네. 또 올라가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기선에 타는 고승재예요! 안 떨려? 근데 아빠는 20년 전에 무대 수도 없이 올라와 봤거든. 무대에서 팁을 알려줄까? 네. 첫째, 웃는다. 웃는다. 항상 웃는다. 크게. 아니, 크게 웃는 게 아니라 표정을 이렇게 웃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인사. 인사 잘해야 돼, 인사. 안녕하세요. 공손하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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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사업 골장. 마이크. 얘들아. 얘들아, 우리 아빠는요, 키가 커요. 그리고 우리 아빠는 잘 놀아줘요. 또? 우리 아빠는 술을 마셔요. 아빠가 내게 오빠가 좋아할게. 김진경이네.
오빠 여기 따뜻한 거 보이지? 오빠 밴드 붙일 거야. 오빠 찍찍하다. 고마워. 네가 우리 손가락 까져서. 오빠 까달래. 알겠어요. 가봐. 오빠 깔 수 있는 거 볼게. 오빠 차 누가 버렸어? 됐다. 좋은데. 또 사버렸어. 미안. 미안. 이거 다 먹어. 본격적으로 본선 시작합니다. 와우. 3월 1번 안성은 앞에 박수로 맞으십시오. 성화가 올라가서 아빠 자랑한대. 봐봐. 안녕하세요. 여기서 가장 나이가 많을 것 같은 아이. 중학교 1학년 안서진입니다. 저희 아빠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좋은 아빠가 되는 것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꼭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수첩에 적어가며 나중에 꼭 내 아이에게 해줘야지 아빠는 꿈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수 함께 리모컨 눌러! 아빠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쉬는 날에 엄청 잘 놀아주는 멋진 태양 경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김동경 캐스터. 형아만큼 잘할 수 있어? 아빠 사무실에 형아만큼 잘할 수 있어? 이번에는 비행기를 타고 오셨어요. 제주도에서 무려 8분의 가족분들이 아버님도 아이를 점점 승제 순서가 다가올수록 초조해진 용아빠. 몇 점 맞을까요? 61점! 59점! 59점! 어째 승제보다 아빠가 더 긴장한 것 같네요? 저 같이 봤는데 가슴 뭉클한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다음 순서에. 포함한 아빠가 없잖아요. 하기 싫은 거를 늘 하고 살아야 되는 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세린이 엄마 정지윤입니다. 예상보다 빨리 조금 급작스럽게 두 달 일찍 저희 부부는 아빠와 엄마랑 동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1.6kg의 작은 몸으로 절단 세린이를 아가가 엄마 뱃속에서 1층에 의사 선생님께 불렀어요. 큐브에 올라가고 엄마 뱃속에서 아가가 하얀 해가지고 세린이를 보고 와서 너무 지금은 건강한데 아가가? 그치? 그리고 아기한테 미안하다는 말 대신에 사랑이라고 해줄 수 있었던 건 정말 남편의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멋집니다. 예,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잘했어요. 그리고 여덟 번째 참가자는 참가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최연소 참가자가 될 것 같은데요. 나! 여덟 번째 참가자를 보실 시간이 됐습니다. 올해 4세입니다. 고승재 어린이와 승재 아빠 고승재 어린이를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후다닥 3초 만에 무대를 돌진한 승재. 정말 아빠를 닮아서 무대 체질인가 봐요. 네, 이쪽으로 나와. 우리 승재한테 연습이 되는데 제가 나와서 제가 옆에서 직접 보겠습니다. 승재 안녕. 안녕하세요. 강자장은 승재예요. 아유 그래요. 안녕하세요. 승재 아빠 구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빠 자랑 한번 해볼게요. 우리 아빠 자랑. 아빠 어디가 좋아요? 머리가 좋아요. 아빠 애들 뭐 해줄 때 좋아요? 놀아줄 때 좋아요. 이불 자동 때 태워줘요. 공룡 좋아하죠, 공룡. 네. 공룡이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아, 공룡이 좋아요. 공룡이 좋아요. 공룡이 좋아요? 네. 아,
아빠랑 트리케라톱스랑 싸우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누가 죽어요? 트리케라톱스. 트리케라톱스가 죽어요? 네. 아빠가 더 세? 네. 아빠가 힘 세죠? 네. 예, 예. 아빠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엄마가 좋아요. 승재가 아빠를 위해서 또 준비한 노래가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 세상에 좋은 거 이 세상에 좋은 거? 응. 그런 노래가 있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일로 안녕하세요. 과연 승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긴장하지 않고 노래를 잘 부를 수 있을까요? 승재야 화이팅! 멋진 우리 아빠 외로움은 아프고 눈물 내겠지만 아빠 정말 사랑해요 싱그러운 나무처럼 쑥쑥 자라서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날 편하게 웃으세요 아빠를 생각하면 왜 눈물이 나지 이 세상에 좋은 거 웃고 싶어 웃을게요 한마디 만들어 갈래 갔다 와 네? 갔다 와 아빠를 들어요. 아빠 아직 안 닦았어. 이불 자동차요. 오! 아빠 공룡이다. 아빠 티라노다. 이따가 아빠 싸워지면 어떡해. 어? 아빠 싸워지면 흔히가 아빠 안고 가야 돼? 어. 승재 할 수 있지? 어? 엄마 커지니까 좋아? 응. 사랑해 아빠. 사랑해 아빠. 아빠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승재. 감사합니다. 아빠 좋아요? 아빠는 사랑하지. 나는 정말 자랑받을 만한 아빠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이 부족한 아빠죠, 사실. 아이랑 놀아주는 시간도 그렇고 더 열심히 뛰는 그런 슈퍼맨 아빠들이 됐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정한 고맙습니다. 이리 와. 진짜 잘했어. 최고. 하이파이브. 돈을 받는 영상을 최고. 민트라고요. 최고 멋있었어. 미안해. 동상수여자. 참가번호. 7번 정지은, 1번 안서준, 5번 장지은, 한여리. 축하드립니다. 은상. 참가번호 4번 서원준. 참가번호 6번 김진경. 박수. 대상은. 올해 아빠 참가상 참가번호 8번 서울 서초구의 고승재 축하드립니다 참가상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반가동이다
승재를 보니까 또 엄청 컸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뭐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뭐 복잡한 그런 마음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게 다 해소된 느낌이에요.